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그랜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성을 가진 차량이죠. 외부 디자인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는데요. 실내는 아직까지 알려진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형 그랜저의 정답은 잘 생각해본다면 이미 어느 정도 나와있는데 바로 현대가 공개한 헤리티지 있죠. 궁금한 실내 퍼즐부터 맞춰볼게요. 실내의 첫 번째 힌트는 1세대 그랜저 헤리티지 컨셉에 있습니다. 계기판과 내비가 하나로 연결되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컨셉트카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이유가 있겠죠. 이미 알려진 것처럼 신형 그랜저에는 계기판과 내비가 하나로 연결되는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경쟁 차량인 K8보다 빠르게 선보인 그랜저의 경우 자세히 보면 일체형처럼 보이는 중간 부분이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디자인이 초기형이었는데요. 이제는 좀 깔끔하게 연결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힌트도 헤리티지 콘셉트카에 있습니다. 헤리티지 콘셉트에서 1세대 그랜저와 유사한 디자인의 네모난 스티어링 휠 디자인 요소를 볼 수 있었죠. 이 디자인이 신형 그랜저 운전자 공간의 힌트일까요? 새로운 디자인은 1세대 그랜저 헤리티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네모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의 부활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야겠죠. 최근 해외에서 포착된 코나 테스트 차량입니다. 현대차는 새로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을 하반기에 출시될 그랜저 차량에 먼저 적용하고요. 이후에 출시가 되는 신차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네모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될 것 같은데 그 시작이 신형 그랜저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신형 그랜저의 휠도 이것과 유사한 디자인이 예상되고 헤리티지에서 선보인 네모난 T자형 디자인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헤리티지에서 선보인 하단부에는 메탈 같은 장식이 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2월에는 어떤 헤리티지 디자인이 적용될까요? 신형 그랜저에는 두 가지 소식이 들리는데 이 이야기의 근원은 1세대 그랜저 헤리티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독립 시트인 4인승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그랜저 헤리티지의 독립 시트 기능이 선보였기 때문인데요. 패밀리 세단을 대표하는 그랜저에서 2열 독립 시트 기능이 제공될지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좀 미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3단계 자율주행 기술이 신형 그랜저에 제공되지 않을까요? 3단계 자율주행 기술은 연식 변경이나 또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추후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올해 여름 정도만 된다면 거의 양산형에 가까워진 테스트 차량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시기에 포착되는 테스트 차량은 양산을 고려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